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여행의 꿈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게 된 제노입니다. 저희는 주말에 캠핑도 다니고 이곳저곳 여행도 하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바리게이트를 안 해놨냐. 꿈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저희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근처 30분 거리에 속리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는 속리산을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아마 산 정상까지는 올라가긴 힘들겠지만 속리산 구경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이품송입니다. 수령이 600년이네요. 600년. 와, 600년 동안 굉장히 오래된 나무네요. 옛날에 자태는 저랬는데 이제 나이가 확실히 들어서 이런 모습입니다. 무인 카드로 결제. 생강나무가 뭔데? 산수유고 생강나무 잎이 이렇게 저게 생강나무 같은데 저게 생강나무다 이거. 생강나무 생강이 나. 산에서 볼 수 있고 껍질이 없어 매끈하고 세 갈래로 갈라진. 이게 생강나무네 이게. 이게? 이제 알겠다. 저게 산수유고. 이게 산수유고? 뚜리잎이잖아. 이게 진저 줄이래. 어, 진저가 그 나무에서 나오는 거야. 진저 뿌리를 우리가 먹는 거야. Why does it have leaves like that? 진저 추리, this one. Because leaves like this? 역시 주중이 최고네. 사람도 없고. 오늘 주중 아닌데? 토요일인데? 사람 오늘 토요일이야? 아, 그래 사람이 많구나. 아, 나 주중에서만 계속 놀다가 보니까 맨날 주중인 줄 알아. 그래 사람이 많구나 오늘. 귀여워? 이거 좋아. 어? 아이야, 아빠는 아니죠. 손 so cute, 엄마. 목이 하는 거랑? 속리산 처음 와봤는데 좋네요. 이게 뭐야 이게. 완전 멋있네. 와, 이쁘게 해놨다. 오, 물고기 있는데. 와, 물고기 진짜 많다 여기. 큰애들은 없어. 큰애들은 없고 작은 애들이 많네. 그지? 나무를 다 세워놨어 사람들이. 사람들이 여기다 나무를 다 세워놨어. 나뭇가지로 지탱하고 있는 거야. 이 돌마다 진짜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건가? I think it's a landslide. A long, long time ago, the rock fell down. 여기가 목욕소. 옛날 분들이 목욕을 하신 것 같은데. 맞아, 세조가 피부병을 엄청 알았대. 아, 그래. 아마도 아토피였던 것 같대 그 옛날. 아, 몸에 있던 종기가 깨끗이 나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토피니까. 아토피야. 야. 물이 진짜 맑긴 하네, 근데. 옛날에도 물이 맑았겠다. 시간도 많이 없고 그리고 또 많은 저항에 부딪혀서. 하지만 여기 들려가지고 동동주랑 파전 파는데 먹고 싶은 생각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저거 마시고 맞아 내려가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이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 잠깐 맛만 보고 내려가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가 보고 싶네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산에 올라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 그게 사람 기분을 되게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다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도 살기가 좋긴 하지만 미국에는 이런 곳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곳이 전혀 없어서 정말 이렇게 산에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고 그리고 이렇게 산책길까지 잘 해놓은 이런 곳들이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냥 야생 그대로를 좀 보존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산 다니기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가 훨씬 더 한국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 사시는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노아야, 너는 여기를 보면서 이쁘다라는 느낌이 있어? 그린이 너무 예쁘지? 그치? 5월에 나무가 제일 예쁜 것 같아. 꿈 같아? 꿈 같아? 네. 와우. 사랑아, 넌 여기 보면서 이쁘다라는 생각이 드니? 야, 캠핑 와가지고 편하게 캠핑하다가 와가지고 속리산 등산하고 완전히 꿈의 스케줄인데. 야, 속리산도 그렇고 이렇게 둘레길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걷기 진짜 좋게 해놨네요. 야, 미국에도 이런 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이렇게 물 막아놨네. 거북이다. 근데 뭐 주위에 고기 좀 봐. 거북이 주변. 저기도 있다. 거북이 진짜. 없어요. 저기 있어. 저기 있다. 그치? 여기 보니까 저게 생각난다. 여기. 오 마이 갓. 와우, 어마어마한데 크기가? 나무로 이걸 만든 거. 몇층 목탑이야? 하나. 야,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네. 와. 이건 뭐예요? 나무? No, the red thing. What? You're growing straight out of it. 뭐가 레드 띵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I don't want to touch it because I don't want to like get poisoned. 야, 이게 진짜 신기하다. 이게 뭘까? 몰라. 이거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야, 이 나무 이름도 모르겠는데? 와, 나무에서 뭐가 올라왔어. 나무 잎에서 뭐가 올라와. 이 나무 탐난다고? 아니, 징그러. 자기야, 여기 봐봐. 자, 이제 속리산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 출발해서 다시 캠핑장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자수? 야자. 야자수. 야자수시에요? 야자수시라는 거는 야자나무로 숯을 만든 거죠. 직접 불도 다 피워주시고. 원래는 번개탄도 많이 쓰잖아요.
번개타는 좀 몸이 안 좋죠. 안 좋아서. 여기 친한 분들 여자 쪽에. 아 세팅 되면 한 그다음 두 시간은 가요. 두 시간인가요? 와. 오늘 저녁은 삼겹살입니다. 오 제대로 지금 삼겹살 굽고 있습니다. 완전 맛있겠는데? 이게 미국하고 미국 고기랑 진짜 틀려요. 미국 고기는 이게 여기가 다 지방이에요. 이렇게 살 고기가 별로 없어. 근데 이건 진짜 살 고기가 완전 풍부하네요. 한국 고기 진짜 맛있네요. 삼겹살 진짜 맛있는데 암태지 삼겹살입니다. 맛이 어때? 맛은 좀 다르지? 거기서 먹는 거랑 달라 느낌이? 맛있어? 향이 되게 진해요. 이게? 응. 난 고기 맛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처음 알았네. 그래요? 응. 진짜로. 와 어떻게 이렇게 맛 틀리지? 오 물고기 오늘 잘 갔다. 물고 너무 타면 좋진 않은데. 네. 불에 바로 막 태운 게 아니어서. 아 한국 돼지고기 너무 맛있어. 너도 아는구나 좀. 네. 아, 내가 일부러 한번 에어컨 밑에 동서가 오버하나 나의 속으로 막 그랬거든. 처음에는 오버하나. 맞아 오버 아니야. 애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야 나 오버 안 하잖아 원래. 난 오버를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치. 17 동이 전부 다 찾습니다. 찾아 보시면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불도 지펴주고 가셨어요. 와. Oh, that my fire nearly got burned. My marshmallow nearly got burned. 그래 이게. 그래 동네도 있어. 여기 똥도 없어. On both sides, like, 너무 예쁘다. 어머, 너무 예쁘다. 캠핑을 마치고 복귀하려고 하는데요. 정리하고 있고요. 곧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이렇게 한국에 와서 글램핑을 경험하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글램핑은 캠핑의 불편한 점을 제거하고 호텔의 편의성만 가져와서 캠핑이나 호텔 여행보다도 더욱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글램핑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